안녕하세요. 다육 테라스입니다. 아침 햇살, 너무 밝은 아침 햇살을 받고 오늘도 하루가 시작입니다. 우리 이쁜 아이들과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한번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아,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요 밭대기에 있는 이 창들, 마리아들, 얘네들을 보여주려고 해요. 얘는 피노키오. 아, 코끝이 너무 이쁘죠? 코끝이 피노키오 진짜 그 아이처럼 길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얘는 코끝에 이렇게 손톱이 빨갛게 조금 들어와 있네요. 이쁘죠? 그리고 얘는 에보니. 아주 우리 집에 와서 자리 잡고 이제 이렇게 가운데서 소복히 아주 초록색을 띠고 이쁘게 나오고 있답니다. 얘도 에보니예요. 너무 이쁘죠? 탐스럽게 지금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쪽빛. 너무 이쁘죠? 얘도 아주 튼실하니 잘 크고 있네요. 아주 입장 끝에 얘도 손톱만 빨개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애들이 아직도 초록초록하니 언제 물이 들어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얘좀 보세요. 스타 보스금, 아우, 그냥, 애가 얘는 엄청 클것 같아요. 이 창들이 되게 크는 품종들이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잎사귀 좀 보세요. 입장이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얘는 마리아 철화예요. 이렇게 다리를 틀어가고 있답니다. 너무 이쁘죠? 아이고, 얘도 에보니금입니다. 아주 얘는 가족이 아주 옹기종기 모여서 등을 맞대고 있네요. 그리고 얘는 비단금. 얘는 진짜 볼수록 너무 멋져요. 아주 샤프하니 그냥 날카로운 저 손톱 좀 보세요. 그리고 여기 분홍분홍하니 아주 이쁘게 지금 색깔이 들어오고 있네요. 너무 이쁘죠? 얘도 비단금. 비단금들이 이렇게 이쁘네요. 손톱 좀 보세요. 아유, 날카롭고, 아유,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은 몰라요. 아주 색감은 너무 이쁘게 들어와 있죠. 얘가 아주 잘 들어와 있네요, 색이. 얘는 콩말이야. 이제 자리 잡아갖고 모양새가 조금 잡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얘는 이름을 얘도 몰라요. 올때 이름표를 꽂아갖고 왔는데도 여름을 아주 혹독하게 나고 얘네들이 그 이후로 이름표도 진짜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아주 이름을 진짜 모른답니다. 예, 얘는 천만이. 얘는 아주 입장 아주 라인을 타고 이쁘게 빨갛게 들어오고 있답니다. 얘도 색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쁘죠? 예. 킨즈. 킨즈 군생. 예쁘죠? 아주 그냥. 지금 입장이 이렇게 지금 자크식으로 꼬여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얘도 이름을 몰라요. 네. 얘도 소복히 아주 이제 자리 잡고 소복히 올라오고 있답니다. 얘는 퍼플 마리아. 이렇게 이름표가 그래도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찾아서 낄 수가 있는데, 이름표가 곁을 떠나면 못 찾는답니다. 아우, 비단금. 이쁘죠? 진짜 어떻게 비단금 이렇게 이쁠까? 저는 진짜 그전에는 제가 마리아 애들, 그냥 마리아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비단금이에요. 이쁘죠? 그리고, 여기. 얘는, 누베라.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까리를 틀고 있는,
얘는 마리아. 마리아예요, 그냥. 마리아 쳐라. 그리고 얘도 이름표가 없네요. 근데 물은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답니다. 이름 모를 소녀. 여기는 천만이. 그래도 이렇게 이름표가 있어서 이름을 불러줄 수 있어서 좋네요. 천만이. 참 시골스럽죠? 이름이. 그리고 얘는 킨즈. 얘가 제일 처음에 물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애예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가운데서 이렇게 새로 애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백금이에요. 이 손톱 좀 보세요. 아주 이쁘게 샤프하게 그냥 아주 그냥 뭔가를 톡 찌르면 어? 피가 나올 것 같은 너무 귀엽지요. 그리고 얘는 아메스트로네요. 얘도 이쁘죠. 아주 장미꽃같이 이쁘네요. 그리고 여기는 킨즈 아가. 킨즈 몸에서 떨어진 아이를 이렇게 심었더니 이제 자리 잡았네요. 그리고 여기 마리아. 얘도 이렇게 다리를 틀으면서 이쁘게 자라고 있답니다. 얘는 킨즈 군생철아. 군생에다 철아예요. 철아가 풀리는 건지 아니면 철아가 돼가고 있는 건지 뭐 그렇게 나이 먹은 애는 아니지만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얘 이쁘죠? 근데 저 한쪽이 입장 하나가 제가 건드려갖고 부러졌어요. 얘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리고 얘는 킨즈. 킨즈 마리아예요. 얘는. 우리 집에 킨즈가 좀 많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여기 얘. 비당금. 아 비당금은 보면 볼수록 이뻐요. 얘는 진짜.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네요. 얘는 마리아. 이쁘죠? 그리고 얘는 무지개. 무지개가 이렇게 아주 탱글탱글하니 이쁘네요. 꼭 진짜 얘는 장미꽃이에요. 붉게 물이 들으면 붉은 장미. 어떻게 다육이들이 이렇게 장미하고 꽃이 장미꽃 같을까요? 너무 이쁘죠? 여기 콩 핑클마리아네요. 콩이 아니고. 핑클마리아도 입장 떨어지고 무르고 얘도 참 힘든 여름을 났는데 이제는 자리 잡고 이렇게 이뻐지고 있답니다. 너무 이쁘죠? 꽃대까지 올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아메스트로. 너무 이쁘죠? 사랑스러워요. 오늘은 아이들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밭대기 있는 아이들 너무 이쁘죠? 물은 이게 전체적으로는 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아직도 초록초록하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기온이 여기 기온차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월요일 즐거운 월요일. 안녕.